네, 안녕하세요. 네, 집 파는 형입니다. 네,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나와봤습니다. 여기는 부천 7호선 종합운동장을 도보로 가능하고요. 또 심지어 7호선 춘역까지도 도보로 가능합니다. 더블 역세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유롭게 10분씩이면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큰 장점은 한 동이 아니라 네 개 동입니다. 네 개 동이고요. 브랜드 이름은 월드 메르디앙입니다. 네 개 동 18층 건물에 264세대 현장입니다. 지하 주차장 굉장히 백화점처럼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. 여기 입주민 공간이 너무나 좋아요. 지금 3층에 이렇게 입주민 쓸 수 있는 정원까지도 있고요. 지금 다 아직 안 꾸며졌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앞으로 이제 정원 다 들어올 겁니다.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이 무려 1000평이나 되는 규모까지 있습니다. 헬스장, 피트니스 센터까지 다 있고요. 아래층 1층 상가에는 편의점부터 해서 미용실과 다 들어올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가인데요. 분양가는 2룸은 2억 후반대부터, 3룸은 3억 초반대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. 남양, 뭐 동양, 서양 다양하게 있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신입주금 2룸은 3천만 원부터, 3룸은 4천만 원부터 내 집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들어가 보실게요. 네, 지금 64타입 전실 현관에 들어와 있습니다. 신발장부터 굉장히 큰데요. 지금 키 큰 장 총 3칸 잘 들어가 있고요. 이쪽에 거울까지 있어서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내관 소등 스위치도 이쪽에 잘 들어가 있고요. 벽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 잘 해놨고, 바닥은 포세렌 타일로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. 중문은 불투명 재질로 3인조 중문입니다. 안쪽 들어오실게요. 이야, 밝네요. 밝아. 네, 거실입니다. 지금 뒤쪽 바라보는 향이 남향이니까요. 굉장히 해가 햇살 잘 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 잘 되어 있고,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까지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. 우문형 천장을 하다 보니까 높은 층을 자랑하고 있고요. 2m 4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TV 아트홀 자리예요. 타일 마감, 회색 타일로 마감 처리 깔끔하게 잘 해놨고요. 반대편에 보시면 소파 자리는 4인에서 많게는 5인까지 나올 것 같은데, 딱 4인 정도만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. 거실 사이즈는 3700 나옵니다. 이 사이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. 주방입니다. 주방은 D자 아일랜드 주방 잘 되어 있고요. 의자만 두시게 되면 3인 식탁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. 핀더스 조명 또한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비스코프 3단 냉장고, 기본 옵션, 무상 옵션입니다. 여기 쪽 아래쪽 보시면 레인 선반 들어가 있어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들어가서 공간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요. 요리하실 때는 3구 전기국다 파스코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싱크대도 깊게 들어가 있고, 요 안쪽에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도 선반과도 짜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상부장, 하부장 넉넉합니다. 자, 안방 한번 가보실게요. 네, 안방도 거실과 같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여긴 남향이 총 세 창문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해가 좀 잘 들어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안방 사이즈는 3280 나옵니다.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부부 욕실입니다. 부부 욕실 사이즈 잘 빠졌죠? 전체적으로 따뜻한 감을 주고 있고요. 거울부터 해서 젠다의 선반, 수건차까지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부부 욕실이었습니다. 네,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. 여기가 아무래도 2룸부터 3룸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. 이 구조가 64타입이 제일 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쪽 분은 충분하게 성인분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쪽은 아쉽게도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서 사이즈가 봐드릴게요. 사이즈는 3000 나옵니다. 이사하실 때, 가구 배치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인데요. 세 번째 방도 성인분이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두셔도 되지만, 방들 이렇게 두 개 방들이 다 크지 않으니까 한 군데 방을 좀 드레스룸 좀 꾸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용도실은 한 개입니다.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만 둘 수 있고요. 옆쪽은 보일러 실내실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. 네, 메인 욕실 거울도 잘 들어가 있고요. 연베이지, 베이지죠? 아이보리톤으로 좀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. 따뜻한 감을 주고 있고요. 젠다 선반부터 해서 샤워 공간 충분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.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. 4개동 18층 건물의 264세대 현장. 부천에서 지금 현재 분양 중에서는 좀 많은 단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세대수가. 그리고 7호선의 역세권
10분도 안 걸린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지하 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입주 및 커뮤니티센터 스크린 골프장이 1000평이에요. 1000평. 네, 그런 점 장점이고, 분양가는 2룸은 2억 후반대, 3룸 3억 초반대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. 3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. 실제 현장 보신 다음에 여러 타입 한번 봐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